보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207페이지 46번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전세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1할 1.5%니까 5%죠. 더하기 3.5 하면은 5%니까 300만 원에 3천만 원에 5%니까 535 150만 원. 1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12만 5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1.5%라고 가정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기준금리는 바뀔 수 있겠죠? 그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시험에 이렇게 1.5%다 얼마다고 줍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의 경우에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자, 그래서 46번에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4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1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1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확정일자 받은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일날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이 근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같은 순서입니다. 확정일자를 아침 9시에 받고 근저당을 오후 5시에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3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은 여전히 3일이라면 이런 경우는 근저당권이 우선하죠. 근저당은 그대로 3일인데 확정일자는 비록 1일날 받았으면 1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다만 대항력을 갖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대항력이 이 두 개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4일 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근저당권이 먼저다. 그러나 모든 날짜가 똑같다. 1일 날 이사를 하고 1일 날 전입신고하고 1일 날 확정일자 받고 1일 날 근저당도 1일 날 됐다면 이런 경우는 예, 근저당은 1일인데 확정일자는 1일이라도 대항력이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날 오전 0시니까 이거는 2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하다 주장하다 이런 말이죠. 대항한다는 말.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했는데 1년 만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2년 동안 살 수 있고 2년 살고 나갈 때 새 주인에게 돈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럼 새 주인이 나는 돈 보증금 받은 적도 없다.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틀렸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죠. 그 56번에 2분의 1을 다 줄여놨어요. 인터넷에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2분의 1에 보면 있잖아요. 자격정지, 업무정지가 2분의 1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주택 임대차 최우선 면제,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면제도 역시 2분의 1 있습니까? 56번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 시험에 나오니까 그 56번에 있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얼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인은 또다시 2년간 보장해 주어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52번. 52번이 좀 어려운데 2017년 서울에 있는 상가 보증금 5억, 월차임 500, 이면 환산보증금이 10억입니다. 10억.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게 서울은 9억, 환산보증금이 9억, 그 다음에 69, 54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69, 69는 54, 69, 54잖아요. 69 곱하기 9는 54, 3억 7천, 서울은 9억, 과밀역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하는 게 아니라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서브노트 요약집을 보셔도 되겠죠. 요약집을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123페이지 123페이지 120 4페이지에 있는데 12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사용 권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3개의 차임이 연체시 해지,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52번으로 와가지고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을이 이 계약기간을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만 리어는 이게 뭡니까? 이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은 있죠.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했잖아요. 지금 10억이죠. 서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어는 적용됩니다. 디귿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죠. 3기의 차임액입니다. 2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 3개, 2기 3개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정리가 돼 있는데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금을 임대차 몇 번에 있어요? 그 3기의 차임액 연체가 36번에 있나요? 맞아요. 36번 있어요. 3기, 2기 연체. 2기 없어요. 제가 지금 프린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3기, 2기 정리되어 있는 거
그 찾아보세요. 30번인가? 그러면 있을 거예요. 3기, 2기. 30번이에요? 예, 네, 30번. 그럼 30번이네요. 제가 36번 잘못 말했는데. 30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0번에 보면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세 가지가 있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세 가지. 그 민법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자꾸 보셔야 돼요. 찾아서 계속.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2분의 1, 3분의 1 적어놓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암기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찾아보고, 아, 이런 내용인 걸 알고 나중에 막판에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냥 2분의 1, 업무정지 2분의 1 적어놓으니까 업무정지하고 2분의 1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셔요. 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먼저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회수 귀회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금 회수 귀회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는데 2기라고 해서 X고요. 2기는 주택입니다. 지금 상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올려요. 이거 이해 안 된다고. 그 서브노트,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서브노트 124페이지 메뉴에 법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 6가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환산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10억이기 때문에 우선 면제도 안 되고 최단기 존속 기간도 적용이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전환율 그리고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다 적용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7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57번에 옳은 것은 계약갱신 요구. 기억.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고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예,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다. 맞습니다.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10년 인데 최대 계약갱신 요구가 5년 동안 장사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디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우리 핵심 비교정립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 8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리얼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했는데 갱신되는 경우에도 1년에 5%씩 올릴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59번. 59번.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기억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5억 월차임 100만원 하면 환산보증금이 6억이니까 적용되죠? 9억 이하면 적용되잖아요. 물론 9억 초과라도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9억 이하니까 지금 기억은 환산보증금이 6억이니까 적용되죠? 그 다음에 니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면 3,500에 월차임이 50만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4억이잖아. 4억. 적용 안 되죠? 기타 지역은 얼마라고 했어요? 강화군은 3억 7천 이하만 적용되는데 지금 3억 4억이잖아. 4억. 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그 100 하면 5천만 원 더하기 3억 5천이니까 4억이니까 적용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창원시 소재 상가 건물은 보증금 4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 안 됩니다. 창원도 기타 지역에 해당되죠?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으로 임차한 경우에 수원은 6억 9천, 과밀액 채권형은 6억 9천이죠. 6억 9천 이하이면 적용이 됩니다. 서울 9억, 과밀액 채권형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이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2번 보겠습니다. 62번. 6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든 임차권 설정 등기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했든 하게 되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말소해 주는 것과 보증금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돈부터 돌려받고 말소해 주면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예, 임대인, 임차인의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청할 수 없다. 예, 없다가 맞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요청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는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계약 당사자는 그 주민등록번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해야 되니까.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그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어요. 확정일자, 부여일자 뭐 이런 거 전입신고한 날짜 이런 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 예,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이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근데 정액은 5%밖에 못 올린다. 단 정액도 환산보증금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 상한선 적용받지 않는다. 더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사특별법에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6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위법한 명신탁자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라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4번 명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했는데 처음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 또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0% 2차 이행강제금까지 두 번만 딱 부과하고 끝이죠. 처음에는 10% 부과합니다. 100분의 10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중 배우자 명신탁은 명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경공매인데 경공매는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아, 우리 중개실무회에서 다섯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해마다 반드시 나오는 게 지금 남은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건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그 다음에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지는 않고요. 자, 219페이지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 71번 기출문제를 27회 7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71번. 71번 문제를 먼저 보면 최저 매각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냅니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자수니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는 때에만,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등. 2등을 하는 이유는 왜 자수니 매수 신고를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1등한테. 그러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1등이 낸 보증금하고 합하면 결국 최고가 매수신고인한테 판 것과 똑같죠. 그래서 자수니 매수신고인을 뽑습니다. 이 경매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혀 기초지식이 안 돼 있다면 경매보다는 차라리 매수신청 내리를 하는 게 나아요. 경매는 민사집행법, 민법, 등기법 이런 게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수신청 내리는 그냥 단순히 기억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71번은 따라서 2억 3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217페이지로 와서 217페이지가 아니고 219페이지로 와서 기억은 들렸고 니언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예, 옛날에는 대금 지급 지금 경매는 여기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옛날엔 대금 지급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로. 그래서 옛날엔 정해진 날 딱 하루만 낼 수 있었지만 만약에 8월 22일 날 돈 내는 날이다 하면 딱 22일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22일까지 돈 내면 되죠. 그래서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고 기한까지 돈을 내면 기한 전에 돈을 내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니언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등기했을 때 촉탁 등기했을 때 촉탁한테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를 적용해서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리얼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근저당, 담보 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 다섯 개는 무조건 소멸하죠. 근저당, 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거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 다섯 가지 말소되는 권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 규준 권리라고 하고 말소 규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빼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뺀 나머지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도 틀리고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그다음에 69번입니다. 69번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하되면 고소 취하되는 것처럼 우리 취하 신청이 스스로 포기하는 걸 취하라고 하죠.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야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안에 매각 거부 결정을 합니다. 3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최저 매각 가격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1, 2, 3번 10분의 1에 있고요. 지금 우리 221페이지 교과서 오른쪽 69페이지에 보니까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경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게 아니라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 3번에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합니다. 즉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매각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야 된다. 통상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69번의 답 4번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네, 지금 74번도 1번이 답인데 이게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74번의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가 입찰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9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나머지 잔대금이 9,100만 원이 남았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다. 만약 1억의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데 이게 대해서 불복을 해서 항고하려면은 항고 보증금을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이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안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연 15%입니다. 15% 1억에 15%면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한 4만 원 정도 될까요? 4, 3, 12, 4만 원 조금 넘겠네요. 가령 4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고등법원까지 갔다 돌아오면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3개월 걸렸으면 하루 이자가 4만 원이니까 90일 하면 36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보증금 내놓은 것 중에서 360만 원 이자 빼고 360만 원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640만 원만 돌려준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고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아예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74번에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24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규칙 대부분 규칙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